공부를 안 하면 여러분 실력이 오를 방법은 없어요. 똑같은 시간을 투입해도 효과는 다른 거거든요. 완벽하게 검증된 영어 공부 방법 세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 의견이기도 하지만 데이터 중심, 후기 중심으로 이미 검증이 끝났기 때문에 사례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어 독립 단어 시스템. 20년치 NPR 기사를 우리가 분석을 했을 때 어느 단어가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나 상황에 상관없이 독해 실력을 올리는데 최적화된 시스템입니다.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가 있는데 굳이 한 카테고리를 뽑자면 저는 독해가, 읽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우리는 한국에 살기 때문에 어떤 웹사이트를 읽고 영어로 된 정보를 읽으면 그게 정말로 내 실력과 내 업무와 상관 있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독해 실력을 올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건 뭐다? 영어 독립 단어 서비스보다 솔직히 저는 좋은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두절미하고 제가 카톡 사연 하나 읽어드릴게요. 저 영어 독립 반톡방에 공부를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 다양한 사연들이 있는데 제가 너무 임팩트가 있어서 캡처를 해놨어요. 3교 모임 중부터 한두 문장을 통으로 외우기 같이 했는데 최근에 독해력이 한 단계 오른 게 느껴졌습니다. 확실히 외우면서 문장 구조에 대한 감이 쌓이는지 직독직해가 조금 더 스무스하게 되는 느낌입니다. 정말로 진짜 영어 무식자, 영어로 뭘 읽을 생각을 해본 적도 없다. 영어 무식자의 산 증인으로서 너무 베이스가 없어서 영어가 느는 게 더디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되어가고 있는 건 정말로 영독단 시스템 덕분입니다. 아유, 그건데 시스템도 솔직히 좋지만 이게 다 기록이 남아요. 19분 했는지 평균 18분 했는지 기록이 남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1년 이상 공부했는데 매일같이 19분 공부했다 영어 실력이 안 늘 수가 없죠. 이런 좋은 시스템과 함께라면 엄두도 못 냈던 읽기가 점점 더 다듬어져가는 느낌이 좋아 또 이렇게 혼자 감동해서 후기를 남겨봅니다. 더불어 1년 전에 비해 전공에 대한 수준도 올해 확실히 더 깊어짐을 느낍니다. 이분이 일을 하시다가 공부를 더 하시고 싶으셔서 학교에 다시 들어가신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너무 훌륭하시죠. 요새 전공 공부 핑계대면서 영어 공부가 조금 안일해져 가고 있었는데 결국 또 제 전공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영어에 집중해야겠다는 열의를 다져봅니다. 저의 이제 영독단 시스템에 들어가시면은 글로벌 트렌즈라는 카테고리가 있고 비즈니스 이코노미, 테크놀로지 사이언스, 이제 쉬운 거, 동화, 그다음에 영화도 저희가 3만 개를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천 개를 외웠을 때 이 기사가 커버율이 얼만가,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천 개의 단어로 이 빈도가 몇 프로나 커버가 되나, 62%나 무려 커버가 됩니다. 2천 개 외웠을 때는 82%, 3천 개 외웠을 때는 88%, 이제 4천 개부터는 효율이 떨어지죠. 이게 뭐예요, 여러분? 몇 분포라는 거예요. 여러분, 몇 분포가 뭐냐면은 빅데이터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 상위 20%의 단어가 이 데이터가 보이잖아요, 여러분도. 빈도의 80%를 커버하기 때문에 저 3,000개를 앞에 3,000개를 막 씹어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문도 같이 공부해야 되는데 책으로 만들게 되면은 예문을 많이 넣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사실 영어 독립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수 있으면은 가성비가 훨씬 높죠. 그다음에 퀴즈가 한영 영어를 바꿔서 가면서 풀어야 돼요. 왜냐면은 영한으로만 풀다 보면은 패턴이 인식이 돼서 단어 그 자체를 외우는 게 아니라 쓰는 뇌를 계속 쓰기 때문에 그 패턴을 맞춰버려요. 보기를 제하고 문제를 맞추게 돼요. 근데 저희는 이게 저희가 어소시에이션 인공지능으로 쓰고 있고 그다음에 알고리즘으로 보기도 계속 바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찍어서 맞추기가 다른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영한, 한영이 나오기 때문에 뇌를 더 확실하게 많이 써야 돼요. 단어 두 개를 맞추기. 예문의 단어 두 개를 가립니다. 다 퀴즈예요. 예문을 안 읽고 할 방법이 없어요. 두 개를 다 맞춰야 풀기 때문에 찍기가 거의 불가능해지기 시작해요. 굉장히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마지막 고급 퀴즈는 뭐냐면은 해석이 없어요. 해석이 안 되면은 아예 찍을 방법이 없어요. 지금 이제 문제 풀이가 4천만 건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풀었어요, 사람들이. 이게 뭐냐? 이과생들은 쉽게 말하면 문과 단어를 많이 틀릴 거고 문과생들은 이과 단어를 많이 틀릴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어떤 그룹인지 인공지능이 파악을 해서 여러분 이제 틀리는 빈도가 늘어나죠. 아, 이 사람이 이과구나. 문과 단어 더 줘야지. 인공지능이 그렇게 해서 더 어렵게 풀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문도 여러분이 많은데 예문도 다 인공지능을 읽어주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 입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이 영어 독립 단어 서비스보다 좋은 시스템이 있나? 저희는 그래서 이게 1번 진출이 목표거든요. 1년으로 구독하면 10만 원인데 한 달 8천 원 꼴이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분 정말 싸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가 뭐냐? 여러분 출근하실 때, 퇴근하실 때, 뭐 이렇게 뭐 혼자 밥 먹으면서 심심할 때 5분, 10분이라도 잠깐 공부를 해도 효율을 극대화하기에 만든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공부하고 빽빽이 뭐 방법 다 있다고 쳐도 퀴즈보다 여러분이 가성비가 높은 장기 기억으로 가는 전략은 없습니다. 독해를 하기 위해서 최고죠. 이거는 말하기를 위한 공부법을 알려주는 건데, 두 번째는 넌 대체 몇 년째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 거니? 진짜 영어 초고수 김지혜 선생님 책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교보에서 외국어 1위가 됐는데 말하기가 메인이고 전반적으로 영어가 무엇인가, 영어를 우리가 왜 못하는가, 영어 할 수 있는 애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를 정말로 쉽게 설명해주고, 아주 얇은 책인데 이것도 제가 후기 중심으로 말씀드리면은 교보에서 구매자분이에요. 서점에서 반쯤 있다가 이 책을 다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어 동화, 구어 노출 환경 설정과 더불어 꾸준히 공부하다는 게 중요하다는 걸 배워서 구매했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공부하면서 읽어야겠어요. 김재현 선생님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그만큼 좋다는 겁니다. 우리말과 영어식 표현에 대한 갭에 대한 그 차이에 대한 고민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은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매일 반복해서 읽고 있어요. 시리즈로 좀 더 자세히 다루는 책이든 강의든 나왔으면 좋겠어요. 나옵니다. 너무 좋은 내용이 많은데 다 연결돼요. 오늘 세계관이 연결됩니다. 쉬운 영어 해보라고. 그러니까 뭐 어려운 거 하지 말고 일단은 뭐 동화, 어린이들이 읽는 동화, 짧고 간단한 거, 배경지식 읽는 거 그런 거 읽어보라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이 동화책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된다? 영어 독립에서 3,000개 외우고 하시면은 제가 김지현 선생님을 한번 만나 뵀거든요. 암기 없이 여러분 영어를 잘할 방법은 없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결국 효율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말하기를 잘하고 싶은 분들 이 책을 꼭 읽어보셔야 되고, 관련해서 이제 구동사책, 회화책도 나온다. 시리즈로 나온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추천되는 게 영어 독립 365. 뭐다? 김재수 선생님이 책에서 말해요. 동화 같은 거 쉬운 거 해보라고. 실제로 많이 쓰는 표현부터 익히라고. 쉬운 표현부터 아주 곱씹어 먹으라고. 영어 독립 365의 자랑 뭐가 있죠? 이소보화가 정말로 52주나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독립으로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유튜브로 복습하시고, 영어 동화부터 해보세요. 배경 지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독해가 안 돼도 좀 이렇게 맥락으로 추론이 돼요. 이거는 영어 공부 법령 교과서. 이미 읽으신 분들이 많아요. 공부하는 게 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 그냥 서점에서 안 사시고 다 읽으셔도 됩니다. 너무 좋죠. 그래서 영어 독립 단어 서비스, 그 다음에 이제 넌 대체 몇 년째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 거니? 그 다음에 영어 독립 365. 여러분 그래서 솔직히 여러분 영어는 제가 김재현 선생님이랑 얘기해봐도 뭐 여러분 기초적인 거는 뭐 6개월 만에 끝낼 수 있겠지만 1년, 2년, 3년 이렇게 공부하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2년, 3년 공부하셔갖고 앞으로 남은 30년, 20년, 10년, 뭐 50년을 영어를 하는데 되게 부담이 없다. 진짜로 여러분이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진심이에요. 진심입니다. 자신 있다니까요. 함께 해서 영어를 다 극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